나 너무 반갑다. 어떻게 지냈어요? 작업도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. 외모가 많이 달라졌죠, 지금? 속은 똑같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보기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아유, 얼굴이 뭐가 중요해요. 랩이나 잘해야지. 랩을 한번 보여볼게요. 네. 얼마나 달라졌는지. 아니 근데 시작부터 다른 욕하다가 좀 들은 날이 가고 살림살이 괜찮아졌습니까? LA 도쿄 이제 서울은 좀 시시해. AK 따위 필요 없지 그거 치질해. 어디 따라오면 따라와봐. 누구 따라하지 뭐고 따라가봐. 어디까지가 너의 한계 스스로 한번 느껴봐. 언제는 막갈 때 가던 것들이 내가 좋대. Oh, 놀러가기 해준 날씨에도 나 의자에 앉아 가사를 쓰네. 어제 고팅 다 큰 아가씨 됐네. 여기 나온 건 도 아니면 무가 아니 무 아니면 무. 해봤기 때문에 더 부담감이 클 것 같긴 한데. 그때 제가 19살 고등학교 때 나왔던 언프리티에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다 얻고 간 것 같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굳이 또 여기 나와서 얻을 게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달라진 모습들 제대로 보여줄 수 있기에는 방송이 적합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많이 들었고 저도 궁금해요. 제가 어떤 소리를 들을지. 똑같은데 또 나오면 재미없잖아요. 지금 이제 밀당녀라는 얘기 많이 안 하죠? 아니요, 그래도 하던데요.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은데 3에 만약에 나온다면 얻을 게 뭘까요? 사실 이건 제가 하기에 따라 달라 있죠. 근데 19살이랑 20살의 차이는 제가 살다 보니까 갭이 좀 크더라고요. 그때는 뭔가 학생이었으니까 뭔가 노련하지 않더라도 성장할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조금 더 평가를 좋게 받은 것 같아요, 뭘 해도. 근데 사실 지금은 저도 이제 20살이 됐고 사람들한테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, 나란 사람에 대해 더. 뭔가 이제는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가능한지에 대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.